자연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무대 같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에 나무와 풀이 살랑거립니다.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서로를 문지르는 식물들의 점잖은 움직임 소리만 들려옵니다. 왼편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릅니다. 쭉 날아오릅니다. 쭉 날아 오른편으로 퇴장합니다. 밑에서 곤충 하나가 튀어오릅니다. 몇 번을 뛰더니 수풀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의 다과 시간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쿠키 요종입니다. 쿠키의 다과 시간은 카오스재단의 과학책 캠페인 읽다 과학 코너입니다. 좋은 과학책을 다과처럼 달달하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책 본문 문장을 읽으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다루는 책에 좋은 문장이 많아서 뭔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좋은 문장을 쓰신 작가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하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상하 작가님은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최초의 야생 영장류학자로 생명다양성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습지주의자, 김사나의 야생학교, 그리고 비숲 등이 있는데요. 혹시 소개 중에 박사님을 소개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주 충분합니다. 뭐 아. 사람 소개하는데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작가님의 이력이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독특하셨어요. 그 생태학을 원래 전공하셨다가 나중에 크랜필드 대학교 디자인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장르잖아요. 예, 제가 연구한 분야는 물론 생태학인데 생태학을 네. 연구하면 사실 다른 과학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화학 물질이 사라지는 걱정을 하고 살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네. 생태학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걸 마주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 언제나 환경 파괴와 생태계가 소실되는 또는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멸종하는 이런 걸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문제를 사람들한테 더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어요. 아, 그것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좀 나아가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경험 디자인적 측면을 좀 공부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제가 그 크랜필드 대학교의 그 디자인 쪽으로 아예 박사 후 연구 과정을 하게 됐었어요. 아, 그렇군요. 경험 디자인이 뭐죠? 우리가 뭐 제품을 예쁘게 만들거나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제품 디자인 또는 뭐 포스터를 잘 만드는 시각 디자인 이런 건 알고 있지만 네. 어떤 경험을 어떤 식으로 그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와닿게 된다든가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든가 나 이 제품이 너무 좋아. 사실 이런 사실 상품을 더 잘 팔기 위해서 원래는 고안된 개념인데 네. 얼마든지 과학이라든가 또 생태 환경에 대해서도 비슷한 걸 적용할 수가 있죠. 좋은 공원에 데리고 가서 이러이러한 루트를 잘 밟고 이렇게 걷다 보면 네. 여기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이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잘 만드는 게 경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중심적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소비자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그냥 시민이 되겠죠. 시민이 되는 네. 거군요. 네. 왜냐하면 생태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네. 절실한 게 느껴지는 것 같은 게 내가 연구해야 될 대상으로 접근을 하자고 한다면 이게 사라지는 게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학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네,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냥 네. 좀 절망적이죠. 절망적이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맨날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행동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아 그렇군요. 이런 질문이 나와서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네. 혹시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작가님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사라진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딱 연구하던 게 사라진 적은 없지만 네.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 제 은사님께서는 원래 그걸 딱 연구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예쁜 황금 두꺼비 이런 게 있어요. 황금 두꺼비요? 예, 그 영어로는 그 골든 토드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네. 거의 아주 샛노란색이 나는 양서류인데 실제로 그분이 한번 그걸 중앙아메리카에서 한번 보셨나? 근데 그 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제가 전공한 건 아직 좀 물론 그것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중요하겠네요. 확실히 그 대중한테 이런 걸로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하는...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뭔가 굉장히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책에서 재밌는 부분이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 아량이 넓구먼 환경단체 사람들은 다 억세고 전투적인 줄 아는데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환경단체 종사자는 아니시지만 물론 박사님께서 생명다양성재단에 계시면서 본의 아니게 뭔가 일반인들한테 편견을 그런 어떤 일반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시달리신 적이 있나요 혹시? 뭐 대놓고 공격은 안 시달렸지만 간접적으로는 시달렸다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오, 저도 뭐 말하자면 환경단체 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물론 좀 연구 기반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환경단체 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체라고 하면 네. 제가 글에 좀 소개한 것처럼 막 그냥 악다구니로 가서 피켓팅만 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네. 이제 뭔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손 놓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행동한 거니까 또 쳐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걸 덮어놓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만 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사람들한테 잘 설득하고 이게 꼭 어느 한쪽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이제 요즘 나오는 모든 이슈가 네. 한두 단체가 원해서가 아니라 네. 한국인은 물론 지구인 전체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관련된 주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환경단체 사람들인데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뭔가 사실 큰 맥락으로 보면 지구의 생태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내 재산권이나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또 그런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지구에 없었다면 많은 것들이 더 벌써 사라졌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 일단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바로 작가님의 책인 이 습지주의자입니다. 이 책은 제게 굉장히 새로운 감각을 돋구게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도시에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 같고 새로운 무대를 보는 눈을 하나 이 책을 통해서 가지게 된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김사나 작가님의 목소리도 좋았지만 또 다른 주인공의 일상과 사유도 좋더라고요. 줄치고 싶은 곳이 참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품었던 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소설 형식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팟캐스트 부분은 정말 팟캐스트를 듣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친절하게 이제 글을 써주셔가지고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는데 이런 소설과 그리고 팟캐스트 형식을 처음부터 작가님께서 이런 식으로 써야겠다라고 의도하신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예, 의도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분은 지금 진행하신 분은 오히려 좀 소설이 당황스럽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팟캐스트가 좀 어색하다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준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일부러 두 가지를 한 것은 일단 첫째로 일반 과학서에서 나오는 설명적인 어투보다는 네. 좀 대화식의 표현법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좀 더 그 컨텐츠가 잘 전달될 거로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러려면 좋은 게 그냥 갑자기 독백을 쭉 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예,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좀 뭐 물론 팟캐스트는 벌써 좀 약간 옛날 모델이 됐지만 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아예 방송적인 형태를 취하면 어떨까? 그렇지만 그걸 취하는 걸로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그것이 어떤 사람의 삶하고 연결이 돼야지 결국 독자도 자기의 삶과 연결시키기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어떤 주인공의 별 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약간의 네. 이야기가 있는 소설 형식도 같이 붙였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팟캐스트 진행자가 요즘식으로 하면 대면 강연 같은 걸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전혀 다르게 평행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로 수렴하는데 네. 그런 구조가 저도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고 어쩌면 좀 더 읽히기에 재미도 있지만 그 몰입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이야기가 더 잘 표현되고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실험을 한번 해봐서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조적인 네. 그런 작가님께서 의도하신 그 구조는 네.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읽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당황스럽진 않고 네. 굉장히 팟캐스트 형식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평소에도 유튜브나 아니면 팟캐스트 저도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틀어놓고 이렇게 귀로 듣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런 접했었는데 글을 읽는 동안에 뭔가 정말 핸드폰을 켜놓고 옆에서 네.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는 것 같은 네. 그런 진행자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방송을 하시니까 또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습지주의자를 구매하시면은 그리고 읽으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정말 가독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가청성인가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습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이제 필수 불가결할 텐데요. 이 책에서도 자주 이제 물이 등장을 하는데 물의 성질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라는 건 이렇게 일상의 껍데기를 깨는 독특함을 지닌 물질. 또 물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계세요. 물이 쏟은 상태를 곱비 풀린 물.
물의 춤이라고 하셨고요.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물의 포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감탄했는데요. 물은 작가님에게 사실 습지라고 하는 건 물이 필수 불가결하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정확한 좀 중요한 부분을 주셨는데 네. 제가 책에도 썼지만 갑자기 저희도 이제 진행하거나 뭐 이렇게 책상에 물을 갑자기 누가 쏟았을 때 갑자기 아주 그냥 동작이 느린 사람도 막 다급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닦고 난리가 나죠. 네. 우리가 그냥 병에 담갔을 때 물은 우리가 질서를 부여한 물이고 원래 물의 성질은 자기 멋대로 놔두면 아무렇게나 막 다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축한 문명 세계 내에서 사실은 이해하거나 되게 무서워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사실 물에 잠기면 이 전기도 모든 게 다 나가게 되고 굉장히 그쵸. 사실 우리가 익숙한 것 같고 대척점에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자연에서는 물 한 방울이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막 같은 경우에 그런 아마 다큐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오랜만에 비가 내리면 완전히 모래사장이었던 곳에 갑자기 막 식물도 생기고 거기서 막 1년 동안 기다렸던 생물이 번식을 하고 예. 그만큼 물이 있냐 없냐가 사실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습지의 경우에는 땅에 물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좀 맺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예,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360월 맺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네. 맺혀 있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70%가 물인 것처럼 사실 물은 생명의 완전 기본이고 물이 있어야 어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원리죠. 근데 습지는 그걸 머금고 있는 상태로 있는 희한한 지형이다 보니까 네. 딴 데보다 더 있다는 겁니다. 아, 더 이제 예, 예. 뭔가 나타나는 게 더 있는 예, 생명이 거. 뭔가 더 왕성하게 막 펼쳐지는 곳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와, 그래서 이제 사실 습지 하면 저도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예. 뭔가 생명의 보고 그런 느낌이 들고 예.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물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습지하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조차도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진짜로 뭔가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그 이유가 바로 물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물이 막 물만 바다처럼 쫙 있으면 또 좀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식물 같은 경우 뿌리 내릴 토양이 필요하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물과 무태의 그 오묘한 조화가 습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뭐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습지하면 뭔가 무섭고 어쩌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습지의 생명력에 대한 일종의 증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습지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아, 이 습지가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네네.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습지라고 하는 것이 왜 저희가 대중문화에서 보면 네. 습지를 대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습지지가 전체가 움직이는 캐릭터들.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살아 움직인다는 그런 직감적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 그렇죠. 말씀대로. 예, 오락 같은 데 보면 꼭 습지에서 뭐 이상한 괴물이 뭐 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맞습니다. 또는 그 럭네스 몬스터라고 하잖아요. 네. 메소의 괴물.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다 습지죠. 사실 생각하면. 아, 그러네요. 네. 그 보통 챕터별로 제 작가님 께서 나눈 것이 좀 독특한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챕터별로 소주제 같은 이름이 일반적으로는 써져 있는데 그 작가님의 책을 보면 이 장이랑 무대로 이렇게 이분화해서 나눠져 있잖아요. 장 하나, 네네. 무대 하나, 장들 무대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뭐 제목이 없는, 그러니까 네. 뭐 장에 대한 제목, 뭐 그 무대에 대한 제목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것이 의도가 있는 건가요? 예, 나름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무대의 경우에는 이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보통 그런 건 제 1화, 2화 그냥 3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꼭 제목이 없이. 예, 뭐 프로그램도 1화, 2화, 3화 올라가니까 뭐 꼭 제목이 없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 프로그램처럼? 예, 프로그램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그 소설 네. 부분도 삶의 진행인데 1장, 2장 그냥 딱 서로 맞물리게 되는 게 더 좋지 거기에 굳이 한쪽에는 제목을 부여하는 건 좀 어색하지 않나. 게다가 삶의 진행이기 때문에 그 소설의 부분은 어떤 그 애청자이자 그 주인공의 화자인데 그분이 그냥 사는 얘기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뭐 5월 1일, 2일, 3일에 무슨 제목을 붙이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없이 그냥 가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신 네네. 거군요, 오히려. 네. 제가 느끼면은 사람들이 어차피 챕터 제목은 지나면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것도 사실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사실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도 생태학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네. 지금 생태 다큐멘터리를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지질자원 연구원이랑 같이 촬영하고 있어요. 제주도의 어떤 그 지질학적인 것과 생태학적인 것을 동시에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태에 관심이 굉장히 평소에 많습니다. 일반 대중이
그 사실 생태학이라고 하는 거를 학문적으로 발표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저희 그 학교에서도 그 생물학 교과 내에서도 별로 다뤄져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럼 배워야 되나요? 예, 지금 현재 생물 교과서에 보면 생태학이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말미에 한두 장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너무 그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희한한 건 사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가서 네. 뭐 생물들 관찰하기 좋아하고 때론 잡기도 좋아하고. 아, 맞죠. 예, 어느 아이나 그런 거는 좋아하기 마련인데 네. 그때의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생태학을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스스로 정한 그런 비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생태학을 먼저 접하고 나머지 생물학을 배우는 게 삶의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생태학을 먼저?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린 시절만 돌아갈 수 있으면 네. 그 경험과 호기심을 살려서 직접 자연으로 가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숲이라든가 습지나 바다나 뭐 어디든 좋아요. 갯벌이나 네, 가서 갯벌. 몸을 담그면서 옛날처럼 어린 시절처럼 생각 없이 탐구하면서 하면 네. 지식은 나중에 그 호기심을 가지고서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니까 아 찾아보면 예, 나오는 그 직접 것이니까.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이 뭔가 즐기고 싶은 좋아하는 뭐 이런 생태에 몸을 던져서 네. 그 환경 속에 일단 들어가 보고 네. 거기서 떠오르는 호기심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학을 공부할 수 있는 네, 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네. 그 생태학이기 때문에 그 생물들을 너무 채취나 착취하는 방식 아. 잡더라도 좀 금방 네. 놔주고 아, 네. 그것을 너무 막 잡고 먹고 하는 쪽으로만 너무 치중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낚시라든지 아니면 뭐 채취라든지 네, 네. 적어도 생태학을 탐구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라는 것의 일원이 돼서 네. 그걸 지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문자로서 가야 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착취, 채취는 적어도 생태학적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관찰하고 의미하는 쪽으로 가야 생태계가 더 잘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 예전에 제가 대중 강연을 통해서 들은 어떤 글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어떤 공간에 가도 그 공간에 있어서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인간을. 네. 근데 다른 생명체들은 그렇지 않고 언제나 공존하고 언제나 공용하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얘기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이 얘기 네. 들으니까. 네. 사실은 어떤 생물체도 아무리 우점했다 하더라도 네. 그 우점하는 방식이 다른 애들까지 다 몰아내는 방식으로 우점하는 생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간은 이상하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규모로 이 정도 말끔하게 없앤 경우는 없어요. 네. 과거 옛날에 뭐 인디언들이라든가 아니면 에스키모 뭐 이런 사람들 또는 다른 원시 부족들을 예를 들면 그쪽에서도 파괴를 했지만 네.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예, 그 정도로 돌아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렇죠. 뭐 물론 뭐 꼭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기보다 규모가 네.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류가 알기 때문에. 알고 좀 더 지혜롭고 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새로운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 책도 그렇지만 평소에 문학적 글쓰기를 자주 시도하시는 어떤 그런 활동을 계속 보여주셨는데요. 그 작가님에게 있어서 가장 시적인 순간, 그런 순간이 언제였는지, 어떤 그 시적인 대상, 그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딱 그 뭐 하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습지에 대한 책을 쓴 것도 저는 이상하게 습지에 가서 특히 막 오후 햇살이 촥 비칠 때 바람이 싹 불고 막 이런 모든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뭐 연구나 뭐 탐구적인 어떤 시선보다는 그냥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감동적. 예. 또한 제가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긴팔 원숭이를 연구했는데 그 긴팔 원숭이 가족이 나무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독수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밑에 있는 원숭이가 있는 그런 여러 생물들이 한 프레임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굉장히 어떤 시적인 미적인 아름다움과 감동이 느껴져요.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거는 누구나 제대로 그 어떤 자기 마음 상태가 맞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면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좀 문학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문학적인 언어를 이용해서 네. 그 장면들을 좀 이렇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있으면 사진 같은 것으로 보관하고 싶은 네. 마음이 좀 큰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문장으로 이렇게 보관하시려고 하시는 거였군요. 네, 사진의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반사진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아... 사진을 들고 가는 순간 네.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포착하려고 애쓰려고 그러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귀나 뭐 다른 감각보다는 눈 쪽으로 기울게 되고 아. 그리고 그 웬만한 좋은 사진 나올 때까지 계속 그걸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이 선사하는 그 수많은 경험 중에서
내가 들고 갈 사진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안 들고 가라는 편이고 사진을 별로 안 찍는데 대신에 다른 언어로서 하려고 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오감적인 감상을 이제 글로 나중에 그렇지, 정리를 네. 하시는 거군요. 네네. 아, 그렇구나. 굉장히 멋지신데요. 아니요. 네. 혹시 그런 작가님께서 이번 습지주의자의 어떤 그 작가님의 그 문장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이런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갔던 장 또는 무대가 있다면 그게 어디고 혹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딱 하나를 꼽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 뭐 그렇게 장마다 더 특별한 건 잘 없는데 그래도 네. 굳이 물으신다면 네. 일단은 3장에 나오는 그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 3이죠, 3장이 무대 3. 아니라. 예, 무대 3인데 네. 그것은 이렇게 그 머릿속으로 약간 반죽을 통해서 습지를 한번 재현하는 걸 해보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찰흙으로 이렇게 땅을 만들고 어항에다가 네. 그다음에 그 찰흙으로 땅 만든 데다가 물을 부어서 네.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넘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물을 잘 부어도 뭐 당연히 붓는 순간 약간 싹 넘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넘치면서 좀 묻다가 좀 갑자기 마르다가 하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습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머릿속에 모형을 그려보면서 사실 산과 바다는 너무 딱 나뉘는데 네. 그냥 묻고 마르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중간 부분인데 오. 심지어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하죠. 누가 가르치지 않는 이상. 아, 그렇죠. 예, 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 습지라는 거. 그리고 그게 그게 뭐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니라 지구 전체 6%는 차지할 정도로 6%. 예,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거기에 삶이 의존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런 내용이 3장에 무대 3에 나오고요. 네. 이야기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 9장이 좀 기억나는데 뭐냐면 아픈 부분이에요. 그 9장은 아파서 그냥 누워 있고 열이 나고 이런 네. 상황에서 꿈을 꾸게 되고 물에 쫙 들어가는 꿈을 꿔요. 네. 예, 그게 바로 좀 약간 아프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는 꿈이 내가 만약 습지 생물이라면 딱 겪었을 법한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좀 애착이 갑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작가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어 주시니까 저도 네. 그때 읽었을 때 어떤 그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네. 이미지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까? 드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팟캐스트를 이끄는 김사나처럼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 구절을 뭐 딱 좋아하는 부분보다 그냥 저도 네. 제 생각을 또는 이 책을 좀 가장 압축해서 표현하는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정말요? 좀 드립니다. 우리의 반쯤 잠긴 무대, 즉 습지는 물이 넘실거리며 자유발랄하게 대지를 적실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저 물이 원래 제 성질대로 넘치기도 하고 고이기도 하고 흥건한 짓을 저지르며 돌아다니다 보면 물과 무태의 기가 막힌 조합이 곳곳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지형의 온갖 기상천외한 곡면마다 골고루 훑으며 물은 만났다 헤어졌다 머물렀다 떠났다를 반복합니다. 말 그대로 흐름입니다. 습지는 물의 자유분방한 움직임과 체류에 따른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인지 습지는 유난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물의 흐름이 저절로 이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문단이 뭐 습지의 어떤 정의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인 지식과 이런 그거를 음미하는 어떤 미학과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문장이라 그거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밑에 사진 이거 작가님 네, 제 모습이고요. 제가 일부러 제가 잘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네. 나온 사진을 몇 개를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이 하는 팟캐스트 이런 걸 좀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멋지십니다. 이때는 수염이 되게 많으셨네요. 그랬나요? 네. 수염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이거 약간 수염 아닙니다. 수염은 없었어요. 뭐 약간 뭐 숲에 있다 보니까 생기는 거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군요.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저희가 람사르 협약에서 네. 쓰는 일반적인 정의로서의 습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아니라 뭔가 이제 생태학을 연구하시고 또 이제 습지 안에 이제 뛰어드신 네. 이런 작가님 입장에서 네. 스스로가 정의하는 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만의 습지에 네.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람사르 네. 조약은 아주 오래전에 71년도인가요? 그때 생긴 조약인데 네. 이란의 그런 휴양 도시인 람사르에서 생긴 조약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네. 근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들 한마디로 인증해주는 그런 조약인데 거기서 나온 뭐 습지의 정의 뭐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물이 이게 머무는 공간은 다 습지인데 그렇다고 바다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바다의 경우에는 간조시 6m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정의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모든 습지가 포함되지 않겠죠. 게다가 람사르 습지는 국제적으로 공인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습지들을 얘기한 거라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안 중요한 습지가 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제 나름의 정의는 아무리 작더라도 내 생각에 내 고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물들을 찾아오게 하는 곳이다. 가령 자기가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작은 연못이라도 그러면 그냥 중요한 습지입니다. 거의 습지. 예. 가령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논 근처에 둔벙이란 걸 뒀는데 둔벙. 예,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면서 아주 작은 연못 같은 거였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았어요. 논에도 살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둔벙 아주 중요한 습지고 실제로 둔벙에서 얼마나 많은 그 생물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태학적 논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작은 고장에 있는 작은 시냇가나 개울, 연못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습지니까 아 이거는 그냥 묻어버려도 되겠지, 메워버려도 되겠지가 아니고 다 중요하고 실제로 좀만 관찰해보면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찾아오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주관적으로 중요한 습지면 다 좋은 습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나한테 중요한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생태학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우리가 습지라고 정의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나라는 존재도 꼭 인간 나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모든 동물, 생물 모든. 다 합쳐서 나한테 중요한 습지. 그렇군요.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습지를 사용하는 그렇죠. 플레이어들에게 중요한 것. 모든 플레이어들한테 이해 당사자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아 그렇군요. 아 이번에 작가님 덕분에 습지와 생태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뭔가 문학적인 감각까지 습지처럼 촉촉하고 풍요롭게 얻은 것 같습니다. 김선아 작가님과는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과학책 만나는 날까지 쿠키처럼 달콤하게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